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민감한 문제 하나로 지금 뒤숭숭합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부인, 장인, 장모, 이제 이런 가족들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아주 험상궂게 비방한 그런 게시글이 몇백 건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결판이 날지 그래서 다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찰 조사가 시작됐으니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인데 친윤계 쪽에서는 아니다.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이 문제는 자칫 그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지금은 상당히 잦아들었고 거의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유난 갈등에 다시 기름을 끼얹는 그래서 이게 다시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는 그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갈등 요인은 잦아드는 것 아니냐 했는데 친윤계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하는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국민의힘에 지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체는 이겁니다. 그 당원 게시판에 700건에 해당되는 이윤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 아주 그 내용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무당으로 지칭을 하는가 하면은 뭐 개목줄을 채워놔야 된다. 가만 있지 않으면 단두대로 보내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그그 게시글의 내용이 아주 악성인데요. 아무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악성인데 이런 글들이 다 한동훈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물론 기사를 링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쓴 것이 맞은지 실제 작성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본인도 모르게 이제 빌려다 쓴 거냐 뭐 이제 이런 거죠. 아무튼 유재명 그 유죄 판결에 묻혀서 잦아드는 듯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 소집될 의원총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식으로 당무감사 요구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불거진 건꽤 됐습니다. 지금 보름 됐습니다. 11월 5일 날한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지난 몇 달간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를 비판하는 글 수백 개를 써왔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인증을 거쳐서 당원만 실명으로 글을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성하고 땡땡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큰 병원 가시면은 그 전광판에 어떠어떠한 그 의사 선생님, 누구누구 교수님, 곧 자기가 진료받을 차례가 오면 이름이 전광판에 뜨는데, 그때 왜 이름의 일부를 지워서, 저 같으면 가령 김땡일, 뭐 이렇게 전광판에 뜨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역시 이름, 맨 앞글자 성만 뜨고 나머지 이름 두 글자는 땡땡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작성자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면은 그동안에 쓴 글이 우르르 이렇게 떠오르는 네이버 댓글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전산 오류가 생기면서 그 글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검색이 된 겁니다. 11월 5일 날그 문제가 불거졌고 그로부터 9일이 지난 11월 14일 날 의원총회 때또 이런 얘기를 일부에서 꺼내려고 했지만
특별감찰관 안건에 이제 밀려가지고, 그리고 또그 이튿날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나오면서 이제 이 문제는 관심권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친윤계 의원들이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자료 보존 요청을 그 공문으로 보낸 게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한 대표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 하루빨리 당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밝혀졌으면 좋겠다. 홍준표 대구시장,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되었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 이제 이런 얘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주요한 상황이 많은데 혼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당이 분열되니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대답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데 침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당 지도부는 경찰 조사를 기다려보자, 또 이런 입장이에요. 한동훈 대표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의 내로남불입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을 한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아닌가요?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절대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는지 의원들이 다들 지켜보고 있다. 만약 가족이 연루됐다면 매도 먼저 맞고 가는 게 낫다. 또 어떤 중진 의원은 명명백백히 밝혀서 빨리 털고 가는 것이 낫다. 가족들이 글을 썼든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맡겼든지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거 문제 불거지기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민감하다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또 이런 의견을 냈네요. 또 친한계 쪽에서는 한 대표 가족 명의의 글에는 기사를 링크했을 뿐이지 직접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친윤계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썼다는 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단정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진짜 본인들이 썼는지 여부가 경찰 수사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또 새로운 문제가 하나 불거져 있습니다. 만취 운전 무리를 빚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만취 운전 혐의도 있고, 또그 무리를 빚었고, 또 이제 김건 여사 라인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강기훈, 이 사람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실무자라서 당장 못 내보낸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렇게 강 기훈이 당원 게시판 담당이어서 지금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천하람 의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홍철호 수석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 글, 이것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냐? 이거 꽤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비상 시국에 지금 엉뚱한 곳에서 전혀 엉뚱한 그런 지금 시비거리가 불거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